안전운전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오전 7시 46분이에요. 여러분 저 오늘은 고성으로 나홀로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번 여행은 조금 특별해요. 제가 책을 출간한 이후로 지금까지 생각보다 할 일도 되게 많고 출간 관련 일뿐만 아니라 미뤄뒀던 영상 작업까지 있어서 7월, 8월에는 여행을 못 가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마침 이번에 정말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일과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형태로 1박 2일 고성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표현이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으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10시 반 정도에 도착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고성 가서 여행 영상 켜볼게요. 안녕. 여기 경주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딱 10시 반 도착했고 여기서 아점 먹을 거예요. 저는 이제 밥 먹고 나와서 여기 근처에 있는 북극서점이라는 독립서점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문호당 서림이라는 100년 된 서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책을 사러 가려고요. 11시 11분입니다. 문호당 서림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강아지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저는 두부 맛을 사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 두부, 밤, 감자 맛 다 먹었는데 다 맛있었거든요. 근데 두부 맛이 제일 맛있어서 두부 맛을 사왔어요. 이렇게 크런치도 주는데 이거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럼 숙소 가서 카메라 켤게요. 오늘 제가 묵을 숙소는 바로 여기 맹그로브 고성이라는 곳입니다. 밥도 먹고 후식도 사와가지고 어느 정도 여행 즐겼으니까 이제 숙소 들어가서 짐 풀고 급한 일부터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들어갈 거라 짐 챙겨서 나가면 되는데 사실 지금 체크인 시간까지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워케이션 공간은 체크인 전, 체크아웃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들어가서 기획안 보낼 거랑 영상 편집할 것 좀 하고 이따가 카페 가서 책 읽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방이랑 아이패드만 챙겨서 나가보겠습니다.
대박. 아 진짜. 여기는 이제 공용 공간 주방인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플라반 오트밀, 식빵, 잼 이렇게 간단하게 조식이 있다고 합니다. 오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 여기서 한 잔 내려 마셔야겠어요. 그릇이나 냄비 이런 것도 다 있고 여기서 좀 오래 묵으면서 저녁 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음식 먹는 공간인데 진짜 뭐 카페에 하나도 안 부럽게 여기서 밥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 특히 이 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2시에 이렇게 문자가 와서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숙소부터 보여드릴게요. 햇빛이 엄청나서 잘 안 보이는데 바로 이렇게 오션뷰입니다. 여기 전 객실이 다 오션뷰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든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 여기는 더블룸이라서 이렇게 침대가 있고 옆에는 소파도 있어요. 저 혼자 오는데 이렇게 소파 있는 숙소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소파 있으니까 뭔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 확실히 이 숙소가 워케이션 공간을 제공하는 숙소라 그런지 이렇게 방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숙소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도 타장대 정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일을 할 수 있게 데스크 매트도 있고 요거 조명등도 있고 진짜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는 뷰가 진짜 예술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일하다가 고개를 들면 바다가 있는 거죠. 너무 좋죠.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밑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숙소 주변에 있는 뭐 맛집이나 카페 뭐 경험할 수 있는 곳들 뭐 근처 가볼 만한 곳들을 정리해 둔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까 밑에 보여드렸던 공간이 제가 오늘 못 갔던 북구서점이라는 곳에서 직접 큐레이션한 책들이 놓여 있다고 했는데 방에도 이렇게 한 권씩 있어서 저처럼 사지 않더라도 여기서 가볍게 읽고 가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냉장고 대박. 여기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 물은 밑에서 따라 마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워케이션을 오면은 저는 오늘 1박 2일만 있지만
만약에 한 3박 4일 정도 오게 되면은 여기서 음식 갖다 놓고 간단하게 먹고 막 조리해 먹고 이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숙소? 여기 이렇게 거리. 이거는 드라이기. 오래 있는 분들은 확실히 이렇게 옷장이 좀 커야 되니까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볼게요. 깔끔깔끔. 화장실도 이렇게 샤워 공간 분리돼서 여기에 건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샴푸, 린스, 바디워시, 핸드워시 다 있고 화장실이 일단 아주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요. 수건도 아주 넉넉하게 있고 여러분 여기 진짜 너무 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이런 공간에서 일하면 진짜 일할 만 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객실 소개를 모두 해드렸고 제가 오늘 묵을 이 객실과 워크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2023년 SBA 서울기업 워케이션이라는 사업이고 서울 중소기업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에 힘쓰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서울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3박 4일 이상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 이 SBA 서울기업 워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하면 약 50%에서 80%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휴양지에서 워케이션 패키지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특히 직장인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행도 하고 일도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 9-to-6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9시에서 6시 워크라운지 공간이나 혹은 여기 객실에서 일하시고 그 외에 뭐 점심시간이나 오전이나 이른 오전이나 일이 끝나고 나서는 또 이 주변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능률에 있어서 공간의 중요성이 정말 크거든요. 일단 탁 트인 바다 있고 또 편안하고 깨끗한 숙소가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워크라운지 공간까지 있으니까 확실히 일 능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도 아까 밑에서 영상 작업하는데 평소보다 진짜 확 집중해서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업은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진짜 꼭 와서 힐링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고 아까 밑에 있던 거기 공간을 이용할까 했는데 그래도 여행 온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카페 투어를 빼먹을 수가 없어서 카페 가서 영상 작업 마무리하고 오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다시 묶고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숙소 체크인할 때 말하면 주는 건데 온더버튼 이용한다고 말씀드리면 요렇게 인당 5,000원 쿠폰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가서 음료 교환해서 먹으면 됩니다. 출출해져서 시나몬빵이랑 요거는 여기 시그니처 음료인 썸머라떼예요.
저는 지금 카페에서 나왔고 제가 원래 오늘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식당들은 문을 좀 다 일찍 닫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오더 마감인 것도 있고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것도 있어서 그냥 식당 대신에 마트 가서 장 봐서 숙소에서 음식 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라 확실히 해가 길어서인지 이제 숙소 가서 음식 먹을 때쯤에 해도 질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시간은 6시 14분입니다. 짜잔! 오늘의 저녁. 여기서 대박은 제가 지금 진짜 바다를 보면서 회를 먹는다는 게 너무 대박입니다. 너무 맛있어. 밑에 간장 있었는데 간장을 조금 따라오고 그랬나 봐요. 저는 이 볶은 김치에 참기름만 두를 생각하고 간장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회 두 점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지금은 7시 51분입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제 모닝런 프로그램 신청한 게 있어서 오늘 아침 운동을 하고 오려고요. 뛰는 거라서 핸드폰만 가지고 나갔다가 올 거예요. 이렇게 발을 좀 이렇게 눌리시면 이 모래가 장자래요. 그래서 지압 효과도 있으니까 이렇게 직진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발이 안 가요. 너무 힘들어. 오늘 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크로스핏 하시는 남자분들하고 막 다 헬스, 골프 운동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km 6분 30초를 뛰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1km를 좀 더 속도를 올리자 해가지고 하다가 숨이 막 차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멈췄어요. 근데 마지막에 발에 물 담그는데 갑자기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 옷 그대로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낭만. 너무 멋있었지만 저는 오늘 돌아가야 돼서 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이제 얼른 씻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은 9시 50분이고 지금 내려가서 조식 만들어 오려고요. 그래서 만들 건 없고 커피랑 빵 좀 가지고 와서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테라스에서 먹고 싶어서 가지고 올라왔어요. 바다 뷰. 토마토는 제가 사온 겁니다. 특별한 조식도 아닌데 그냥 식빵에 딸기잼만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 아침에 띄고 먹어야 맛있나 봐요. 뭔가 하루만 있다가 가니까 여기는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살면서 일하고 근처 막 서핑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 보시고 여기서 장기 투숙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해보고 어땠는지 좀 생생한 후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차로 8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점심을 먹고 서울로 출발할 거예요. 제가 먹으려고 온 거는 저 고성 문어버거. 저거 먹고 싶어서 왔어요. 짠! 주문한 문어버거랑 세트. 코카콜라 제로인 줄 알았는데 펩시예요. 날씨가 흐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보면서 햄버거 먹기.
저는 이제 마지막 코스인 만석닭강정 본점을 가서 포장해 오려고 합니다. 제가 먹을 건 아니고, 사실 저는 만석닭강정을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언니랑 누가 너무 먹고 싶어 해가지고 사다 주기로 했어요. 항상 시장에서만 사봤는데 본점 와서 샀어요. 여기 닭강정 두 개인데 이거 다 선물용. 그러면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